침상이요? 기운을 잘 다리는 상인가요? 어제는 침상이었죠. 이건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제는 민규 씨가 그 저희 작업 중에 자고 있는 사진이 좀 공개가 되면서 제가 침상을 받았죠? 그렇죠. 네. 오신 분들도 많아서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 기상은 어느 분이 수상하게 될지. 어. 네. 수상자는 잠시만요. 네. 아니야, 괜히 걸리네. 잠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수상자는 또 조민규 씨. 언제든 저는 눈을 감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으로 그리고 귀로 여러분들의 이런 웃음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얻는데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얼른 공개할게요 그냥. 네, 바로 보시죠. 영상 촬영하지 말라는 말이었나요? 아! 자,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세요. 자, 집중. 아, 진짜 잘한다. 자다가 들킨 게 얼마나 당황스럽으면 나 안 졸았어 가니 나 안 졸아. 뭐지? 오, 내 기사. 어디에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어서 해외 투어할 때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시차 적응이 아주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모두 즐거운 잠 자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인데요. 네. 단상입니다. 단상이요? 예. 수상자를 발표하고 이 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죠, 배두은 씨?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수상하겠습니다. 2022년 카카오즈 단상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배두은 씨. 배두은 씨입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가. 아니 실제로 키는 199cm인데. 아 맞아요. 전에 보여도 저 실제 크기가 한 190 조금 모자랍니다.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순간적으로 옆에 누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5년간 포레스타에서 가장 작은 키를 담당하셔가지고 힘이 많이 드셨겠어요. 좀 억울한 사연이 좀 있어요. 그죠? 아, 이건 형우씨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속았었습니다. 민규씨가 두인 형에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4년 만 했어요. 형이 가장 작아. 두인 형이 제일 작다. 그래서 형은 4년 동안 작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건강검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딱 보는데 키가 두인 형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민규씨? 저만의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키가 작으면 많은 도구를 이용하면 되지만 저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했습니다. 뭐죠? 잘해야 보시죠. 야, 넘겨. 아니, 잠시만. 이거 일부 기계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 표정이, 얼굴의 3분의 1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거의 통째로 180이에요. 네. 자, 잠시 차질 내려주시면 제가 해명을 좀 해볼게요. 아니, 민규 씨 이 정도면 거의 NBA 진출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머리 스타일과 이 보니까 그분이 허경영님 머리가 비슷해요. 사실은 기획들이 있는 게 이때 당시에 그 헤어 좀 이렇게 더울 부서졌다면서요? 저는 이때 당시에 막 차순 좀 내려주시고 그 이때 당시에 졸업 연주에 대학교 졸업 연주에 사진인데 제 저랑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 명 있었는데 세 명이 전부 다 키가 10cm가 다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귀에 눌릴 새라 잔뜩 끼워달라 했는데 저것도 제 손에 안 찼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더 띄워주셨어야죠 하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민규 씨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선배님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나요? 진짜 웃는이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저게 23살에 좀 그만 눈 감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제가 저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제가 저때 형 졸업 연주 봤어요. 아니요, 저거는 학부 때. 죄송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은 베스트 커플 상입니다. 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께 드리는 상인데요. 과연 누가 수상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민규가 저랑 둘이서 짝짝꿍 했죠. 자기야. 자기 계속 진행해. 자, 수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수상자를 바로 사진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스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번 사회에
복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3억 명이 기뻐해 주시는 이런 큰 자리에 너무 영광스럽게 타서 저희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선배님들.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숙별님들의 힘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프린스라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린스라 여러분께는 대상의 부상으로 특별 제작 마이크 스탠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스탠드가 최수죠. 예, 야. 굉장히 지금 커스터마이즈 돼가지고 저희도 숙별님들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즈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포레스텔라가 준비한 챔피언스 들으시면서 2023년도 더욱더 활기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